자, 한보사님들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한백산 대깨비도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레이는 마음도 미워했던 마음도 허공 속에 묻어야만 될 슬픈 이야기.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은 일을 즐기는 자와 마지 못해서 하는 자, 어중간한 자, 이렇게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힘들고 고달픈 법인 택시의 하루하루는 결코 만만한 일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6시 조금 넘어서 일어나서 설렁설렁 집에 있는 일을 조금 하고 7시쯤 돼서 출발해서 가스를 넣고 일을 시작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아침 7시쯤에 시작해서 밤 11시가 넘어야 일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이거 못합니다, 여러분. 태백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3부제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틀 하고 하루 놀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을 30일로 이렇게 봤을 때 실제 일하는 날은 20일입니다. 저 경기도 쪽으로 이렇게 그 제가 아는 택시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쪽은 뭐 5일 하고 하루 놀기도 하고 뭐 부재가 아예 없는 것도 있고 뭐 이렇다 그러던데 지방의 조그만 도시들은 그 택시는 많은데 승객은 별로 많지 않으시고 이래가지고 그 많은 차들을 다 부재를 해제하게 되면은 뭐 심하게 말하면 다 굶어죽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재가 있어가지고 이틀 하고 하루 놀고 요런 식인데 일부 구독자님들께서는 야 도깨비 절만은 보면 말이지 맨날 차 끌고 놀러 댕기고 말이지 어디 구경 댕기네 이러고 참 도대체 저 하여튼 희한한 놈이네 아주 이러실지 몰라도 저도 시간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나 7시 8시부터 한다 그래도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이 15시간을 전부 그냥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쉬다가 하다가 이런 식인데, 어쨌거나, 하여튼 열몇 시간은 밥 먹는 시간하고 조금 쉬는 시간 이렇게 중간중간 빼고 나더라도, 12-13시간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여러분. 자, 나도 택시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거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정말. 그리고 특히 저 택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욱하는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거 욱과들은 사건 사고를 이렇게 성격하고 다투다가 뭐 심지어는 주먹질도 하게 되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인내심이 있는 분이 아니면 택시할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자, 택시라는 직업이 이게 참 한마디로 골 때리는 직업. 저 어젠가 아랜가 제가 저
무릉계곡 그쪽에 갔다 오면서 수수북금인가 뭔가 하여튼 뭐 그거 그저 감자전 하고 그걸 좀 백봉령 휴게소에 가면은 맛있다 뭐 11호 집에를 가라 이래가지고 우리 저 시청 구독자님들 중에는 워낙 도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자 하여튼 택시 기사의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힘겹고 저도 젊었을 때는 뭐 쌩쌩거리고 하루에 뭐 500km도 타고 600km도 타고 이랬는데 아 지금은 이제 진이 빠져가지고 하루에 막 400km도 타기 바쁩니다 여러분. 그리고 좁은 지방도시 태백 같은 경우에 저 400km 500km 타려면은 뭐 대구라든가 어디 장거리를 갔다 와야 되는데 요즘은 뭐 장거리도 통 없어요. 예, 지금은 예, 터덜터덜 올라가는 데가 아는 분이 차를 여기 지금 그 맡기셨는데 저쪽에 돌려야 돼. 아 이런 참 태우러 오라 이래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흑공 속에 묻어야만 될 슬픈 이야기 해보리 여기구나 해보리 어서 오십시오. 못해 먹겠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오나 저서오나 씨발 아니 못해보고 나면 어쩔거야 고쳐야지 형님이 저때 왜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가 엔진교체? 아니 엔진교체는 아니고 예. 저 내가 그 유명한 데 가서 몇 군데를 내가 탐색을 해서 저 다 찍어봤잖아 예. 찍어봤는데 전기가 맞아 전기? 전기고 터보 센서 예. EDR 센서 예. 그 다음에 그 이 흡입기 쪽으로 예. 공기하고 예, 예, 예. 바란스 맞춰주는 거 흡입기 쪽으로 하고 예. 근데 저거 해가지고 싹 해야 돼 흡기 형님 말씀 중에 흡입기 쪽에도 보면요 거기 그게 많이 낄 수가 있어요 그 싹 청소해야 돼 클리닝 다 해줘야 되고 엔진에 저게 이제 아니 태워줄까? 태워 어디 가세요? 네? 어디 가세요? 여기 떡사랑집 떡사랑 타세요 아까 다른 거 경매소 옆에 노는 차예요? 아니 형님 모시고 내려가느라고 아, 저기 이게 터보가 나갔다 이런 문제가 또 틀리니 에이 눈 질끈 깐 거 투자해요 그거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제 성능만 나오면 저게 제대로만 그럼 쭉쭉 올라가 준다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방법이 없다니까 아 그리고 저 아직도 차가 촬영이 있는데 뭐 바꾼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렇지. 야, 저거 씨발 중고 처리해서 팔아가지고 그 중고 차 살 거 같나 못 사. 돈도 안 돼 지금. 오토바이 산대도 오토바이도 못 사. 그러니까. 근데 이제 차 산에 댕기기는 딱 마치 맞는 차이기 때문에. 저게 아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산에는 자들도 그러잖아. 이게 지금 나온 차들은 산을 못 올라가도. 신형 차들은 산을 못 올라가도. 이건 어디든지 고가이 생기든 산 꼭대기라도. 그치. 길맛이 좀 다 차고라 한다 이거야. 아니, 어제 형님 어떤 사람이 저 위에를 갔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 그레이스를 소리를 하는데, 아씨, 차가 20m 넘은 걸 개먹은 걸 말이지. 그레이스? 아, 본거 그레이스. 그래. 그 내가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왜 그걸 소리 하는지. 그 제가 볼 때는 오래됐는데, 그 내필이지. 그러니까. 그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걸 설명을 쭉 하는데 뭐라고 하나 하면. 그래서 12인승인가 15인승인가 이때 옛날에 나온 거. 그래. 그 있는데, 자, 일꾼들 여름에 태우고 다니면 땀냄새가 빡빡 나잖아요. 아, 막 속이 너글거린데. 그래, 맞아. 요즘 차들은 유리가 통유리로 돼가지고, 못 연다는 거야. 그치. 그걸 한 개씩 다 열린다니, 밀면은. 그건 맞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부품을 구하러 영주까지도 가고 태우까지도 갔대요. 아직은 코스 서는 게 남는다는 거야. 그치. 그래, 아저씨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가 볼 때는,
이 일은 차를 못 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못 구하지. 그런 차도 없대요. 차 안 나오지 이제. 그 차가 단종이 됐나. 아니 아니 더 좋은 신식 차가 있다 하더라도. 아니, 신식 차가 나와. 옛날 차가 좋은 것도 있다는 거지. 그건 안 맞지 지금 야구 차하고. 그 내가 야 이게 단순하게 차를 고치는 거 저걸 왜 고치나 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들어봐야 되겠구나 싶더라니까. 차 살려면 씨발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한 1,200 들어갔어도 완벽하게 나가지고. 아예 안 나갔어. 그, 저, 오늘 나가나 마나야. 그 양반 오늘 뭐, 저 평창 지금 출장 나가 있대. 글로 해서 뭐, 정선으로 해서 돌아가고 한 이틀 시간이 안 된대. 그 들리라니까 그 시간이 빡빡해가지고, 가도, 저거 봐줄 수 있는 시간이 안 된다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시간 날 때. 시간 날 때 그러면, 그 이틀 그 출장 나와 있으면은 나와 있다가 끝나고 그 들어가면은 집에 들어가면 내가 전화 좀 해달라 그랬지. 그때 알았다 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발 뭐 돈 없는데 뭐 또 시발 봉이나 잡히가면 그거 뭐 어떡하나 차도 못 잡고 이러면.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나가고 있어. 했어 아침에 7시 반 너 7시 반 아 8시 돼서 했다. 그래. 해가지고 담은 몇 년 더 끄고 댕기면 보전 뽑아야지. 근데 내가 볼 때 그것만 손보면 아 뭐 차가 뭐 힘이 딸리는 것도 오르막만 그렇다는데 그것만 딱 그냥 손보면 헤드 열어가지고 여기 또 지들이 망가뜨려 갖고 싹 시발 고쳐줬더니 제가 또 보전 빼려고 돼야 되는 거 아니지 모르겠지 시발. 그래도 할 수 없어요 형님. 손 볼 건 봐야 돼요. 봐서 아 쭉쭉 올라가야지. 올라갈 때는 그 뭐 티커한테도 지고 그 뭐야 그게 차라리 내비려야지. 짜증난다니까. 아니 살다 보면 부득이한 지출은 방법이 없어요 아까워도. 아니 그거는 그런데 이게 오르막 올라가다 잘 올라가 뭐 100km 80km 그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힘을 써야 될 때 그때 빌빌한단 말이 뚜껑 열리게 중턱에 올라가면은 예. 차차는 예. 중턱에 올라가면은 예. 공을 예. 아유 소리야 안녕히 가세요. 저 차는 수리해서 끄고 해도 돼. 산악형인데 뭐 아니 도저히 인연 안 되겠지. 그때 내 필요 없지. 자불도 그랬잖아 형. 이거 구형이라서 좋지. 요즘 나오는 차도 신형이고 구형이라서 좋지. 신형 거고 히마라는 이 차 여기 지금 어 신형 이 안으로 여기가 그 길가에 세워놓는다. 그 신차들은 오늘 안 되잖아요. 오늘 안 된대. 내일 모레. 아 시간 걸려도 제대로 해달라 그래야 돼. 아 그렇지 그렇지. 아 뭐 좀 급 답답하지만은 제대로 쭉쭉 올라가게끔 돈 좀 들어가더라도. 그렇죠. 뭐 쉽게 말해 내가 볼 때 뿌락 꼬고 뭐 싹 봐야 돼 아주 할 때. 그래 당분간. 뭐 이렇게 봐야죠. 밥 먹어. 에헤이. 오늘 야구 밥 먹을 시간이 안 돼. 먹으라고. 고맙습니다 형님. 올라가. 이제 야 3일까지 지금 택시 타고 댕겨야 돼. 차 좀 불러줘요. 현금으로 처리되었고 이용해 주셔서 시장에 올금한 3,200원 차를 확인하시고 문을 열어주세요.
쓸쓸한 그리스 한적한 그리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되는 코를 벗고 보니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는구나. 세월아 내월아 오고 가지를 말으라. 아까운 니네 청춘 다 늙어 가노라. 이왕이면은 즐겁게 예? 이렇게 일을 해야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밤이 피는 김포공항 비가 내리고 시간은 자꾸 가는데 떠나갈 그 사람 너무나 아쉬워 한마디 말도 못하네. 빗물에 흐리는 그 옛날 추억의 띵띵띵띵띵 보내기 싫지만은 떠나갈 그 사람
공항은 슬픈 띠디디디딩딩. 야, 이 손님을 모시고 가면은 터미널을 가면은 12,000원. 조금 전에 또 25,000원 손님을 탁 모셔드리고. 사실은 25,000원 안 나오는데 아는 형님이 그냥 25,000원을 베팅을 하고 가버렸어요. 훌륭한 사람이야. 응? 나중에 내가 밥 한 끼 대접해야지. 요금이 10,000원도 안 나왔는데 말이지 20,000원씩이나 던져주고 가다니.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된 사람이야. 사람이야. 아, 사랑이란 아, 왠지 모른 척에 또 관심이 있는 게 사랑이야. 아이고, 나무 관세음 보살. 대신 내주려고. 양면도 저 양면 끝 서랍스테이 그 전라도 있잖아. 예. 어? 네. 부동산까지 가면 얼마 나오나? 부동산은 많이 나와 여기는. 그 가보지는 안 했는데요. 광주잖아요. 광주면 한 40만 원 봐야 돼. 왔다 갔다 하던데 이때 또 뭐 아니 내가 개뺏다 같은 소리 했다고요? 아니 내 혼자서 인질하리라. 아. 그런 정기 뉴스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요. 참. 내가 뚜데기 옷 입고 일을 하니까 그 뚜데기 옷 좀 내버려. 인제네요 허리가 아파. 그 뚜데기도 못 입어 무거워서요. 아니 옷이야 뭐 누더기 옷을 입던 뭘든 뭐 무슨 상관이 있어. 사람이 일을 하니까 좋은 옷이 뭐 필요하냐 이거. 예, 맞아요. 이 속에서 아니, 이 얇은 거 입고 기도 하니까요. 모기가 깨면서 못 깼네 또. 아니 내 편하면 돼. 아 요는 피가 맑아서 그랬는지 고기를 안 치웠어 그지. 모기가 뜯어서 못 살겠어. 옛날에 성철 선생님도 누더기만 걸치고 사셨잖아요. 남에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피 같은 돈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이게 남의 돈 떼먹고 살아난 놈들 그런 데를 업장이 많지만도 없고 뭐 스트레스 받고 개인 것도 안 돼. 그래서 자연에다가 맞아. 그럼 농장은 농장대로 하면서 왔다 갔다 하신다는 얘기인가? 산세도 보통 산세가 아니야. 그렇죠. 얘 옛날에 광산이 있었던가 봐요 이게. 10시 된데 이사 안 갔겠나? 잠시만.